이제 거의 웨더링 작업만 남겨뒀는데요. 이번 바이퍼의 웨더링의 목표는 박스의 사진처럼 저렇게 꼬질꼬질 때가 많이 묻은 느낌입니다. 최근에 또 대한민국 공군 블로그라든지 뭐 SNS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한참 훈련 중일 때, 예? 뭐 기체 상태를 보면 꼬질꼬질 때도 많이 묻어 있고 열심히 잘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물씬 받는 기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느낌?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사진도 많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웨더링을 했습니다. 처음에 제가 웨더링 재료를 보여드렸는데요. 저는 파스텔과 그 다음에 웨더링용 색연필, 그리고 이제 면봉, 그리고 마이크로 면봉, 평붓 요걸 많이 사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보통은 뭐 오일도 많이 사용하고, 그러니까 오일 페인트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, 저는 최근에는 오일 페인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. 제가 늘 편하게 쓰던 것들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인데, 또 조만간에 또 새로운 웨더링 재료를 제가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작업하는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꼬질꼬질한 때가 끼어서 아니면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저 묻어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먼지 또 많은 이물질, 오물들을 닦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방향성을 잡고 작업을 했습니다. 뭐 움직이는 부분에 또 내부적으로 뭐 오일도 바르고 또 윤활유도 바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중력에 의해서 밖으로 삐져나와서 흐르기도 하고 또 때가 상당히 많이 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웨더링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. 배면은 더욱더 더럽게 작업을 했습니다.